자, 오늘도 두 번째 숙제. 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노란 공으로 1적 골을 쳐서 2적 골을 맞히시는데, 지금의 배치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탭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배치에서는 어떤 공을 만들어야 되느냐? 숙으로 1적 골을 쳐서 직접 맞춰가지고, 다음 공을 이렇게 장쿠션 쪽에 걸리게끔 직각을 만들면 일적골은 얇게 치니까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수구는 가서 맞으니까 이렇게 직각을 만들면 그 다음 공은 끊어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번 쳐가지고 다음 공은 끊어치기를 만든다 이거예요. 숙제가. 그러면 수구로 일적골을 가장 얇은 두께를 치면서 이적골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는 5분의 1 그러면 뭐 얇은 두께가 될 거 아니에요. 회전은 없이 그냥 무회전만 주고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도가 여기서 중요하잖아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너무 세도 안 되고 그래서 중심에서 10분의 2 정도 두께에다가 가볍게 1cm 조금 더 되게 한 2cm도 빼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어쨌든 뒷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쳐보시는 거지. 요렇게 또 가깝게 있을 때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은 손가락 두 개 정도 조금 안 되네요. 그만큼 좁아요, 공간이. 그러면 100% 치면은 이리 가잖아요. 그럼 이거 맞으려면 두께 조금 빼주셔갖고 1, 2, 3 이렇게 오게끔. 그래서 지금의 공은 역회전을 주고 치시긴 치시되 여기서 어떤 꿀팁이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땡겨 치셔야 돼요. 가까우니까 밀어 치시면 팍 올라와요. 당구장 말로 투터치 네. 두고 마신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 좀 하시고 두께하고 당점하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빼서 내가 딱 치셔야 돼. 그러면 입사가 반사적으로 공이 조금 편안한 공이 쓸 수도 있고 불편한 공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순간 빼자마자 바로 치니까 이제 속도가 이제 조절하기 어렵죠. 근데 조금 잘 치는 분들은 뭐, 이거 자세가 좀 불편하지만, 마스에로 이렇게 치시면은 보시잖아요. 지금 공 다시 예, 끌어치는 느낌인데 약간 죽여치는 느낌으로 90%만 툭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공만 갔다가 오게끔 치는 거죠. 저 공만 갔다 오게끔. 이거는 어떻게 쳐야 돼요? 이쪽으로 처음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부러 이쪽으로 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회전은 많이, 두께는 얇게. 어우,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치니까 더 편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예. 네. 그리고 요걸 치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자, 지금도 똑같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수구로 1적골 쳐서 직접 맞힐 건데, 그 다음 공은 빗각을 만들면서 끊어치기를 만들어야지 고수가 된다. 그러면 두께는 10분의 2, 당점은 무회전, 중심, 여기서는 어떤 뭐 탑볼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볍게 툭 치시면 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속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세면 망가지니까. 그래서, 한 2cm 정도만 빼가지고, 2cm만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 치시면, 어느 정도는 빗각이 된다. 그리고, 역회전을 주시고, 내가 끌어치기를 쳐서, 저 공을 입사가 반사각으로 내려오게 만든다. 그러면 공은, 조금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좋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요 숙제가, 어제만큼은 어렵죠? 네,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한번 쳐볼게요. 그냥 가볍게 툭 치시면서. 지금은 이제, 아까는 이런 빗각인데, 지금은 이런 빗각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겠죠? 느낌상. 자, 또 보세요. 다시 역회전을 주면서 끌어치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 약간 이렇게 업샷. 네. 약간 하늘 한 땅으로 마쓰이. 네. 지금은 이 공을 쳐서 얘를 마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 배치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다 살짝 툭 쳐갖고 여기다 갖다 놓는 것보다는 얘를 맞고서 나오게 조금. 그래서 이쪽으로 얘를 이제 한번 쳐볼게요. 뭐 그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 자, 김현님. 속으로 일접골을 바라봤을 때 100%면 잘못이 걸리면 제가 두께하고 당점 어떻게 치라고 했죠? 이것도 플러스, 네, 플러스 느낌으로 90% 되는 느낌으로 쳐주시면은 입사가 반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온다. 자, 이번에는 뭐 여기 걸어서 얇게 쳐도 되고 직접 쳐도 되고 요 공 사이로 맞추면서 이렇게 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쉽진 않지만 이 공 쳐서 얘를 맞출 수도 있어요. 어우, 뭐 치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냥 마지막으로 역회전을 주면서 끌어치기로 한번 쳐볼게요. 얘랑 쫑이 나면 좋은 거예요. 얘랑 쫑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망가진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저 공을 내가 이제 마세이로 이렇게 치야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 쳤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운행이 지금 덜 따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뭐 어우 이건 넣어치기도 쉽지 않아요. 예. 넣어치기도 쉽지 않아요. 어? 쉽네? 지금은 좀 어렵죠. 지금은 이 공은 이렇게 빗겨치는 느낌으로 치기도 쉽고